안녕하십니까. 스바 챙겨도 천일보 문제 107회차 서길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말 아미타불공기도 유치, 청사, 또 향화청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의 458페이지 우리말 아미타불공기도의 가형, 흔자진언, 정근, 아미타불 본신 미묘진언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특별행사 시 우리가 축가를 부르듯이 아미타 부처님과 권속들이 오시는 길목에서 노래나 개송으로 찬탄을 하는 환영행사죠. 이제 가영인데요. 무량 광중 화불당 점계시 아미타 응신 각정 황금상 보계도선 표공나 고아일심 김영재 한량 없는 광명으로 나두시는 많은 부처 우리 우러르며 바라보니 아미타의 화현 이고 나두신 몸 각각 모두 황금상이 빼어나며 보배로운 나게 들은 푸른 옥이 돌고 도니 저희 이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례합니다. 다음은요, 가정에서도 손님이 오시면 방석을 드리거나 소파로 안내하듯이요, 찾아주신 아미타 부처님과 권속들께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는 흔좌 진언인데요. 헌좌 진언 묘보리 좌 승장음 재불 좌 이성정가 아금운 좌 여겨시 자타 일시 승불돔 바하라 민나야 사바하 훌륭하 상암대는 미묘한 이보리자 앉아 계신 모든 부처 깨달음을 이루었고 저희 이제 앉을 자리 드리오이며 부처 같이 나와 남이 모두 함께 깨달음을 이루리다. 반드시 금강같이 견고하게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자, 다음은요, 마치 선거철에 후보자가 등장을 하면 그 후보자의 피킷이나 이름을 부르며 찬탄하는 것처럼 아미타 부처님이 오셨으니까 바로 그 명호를 부르면서 무량한 공덕을 찬탄하는 정근이지요. 우리가 정근을 많이 한다고 복이 오거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에 대한 예의상의 찬탄으로서 대략 21번에서 3개 28천을 뜻하는 28번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하무서방등도극락세계야 등돈사나무아미타불 서방등도극락세계 이려평등인도하는 스승이시나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이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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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이미타불
아미타불 본심미묘지는 다이냐타 홈마리다라 사와하미다 부처님의 미묘한 본래 마음 반드시 받아지녀 훈만성 취루겠나이다. 오늘은 부처님이 오시는 길목에서요, 노래로 환영하는 가요, 또 앉을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헌좌지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정근, 또 부처님의 마음을 깨닫겠다라고 하는 아미타불 본심 미묘 진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아미타불의 본상 찾으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스바 채널 교도 채널 보면 제 107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